다시 하우 좋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인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 니였죠. 니, 니가 밥사 뭐예요? 당신이 밥 사세요. 니라고 읽고요. 당신이라는 뜻이죠. 자, 다시 니. 그렇죠?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니하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당신 네 좋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이렇게 안부를 묻는 컨디션을 묻는 용어로 쓰이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하오. 그럼 단어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마음심자가 추가가 됐죠. 그쵸? 네, 마음심자. 니 당신이라는 한자에서 마음심자가 추가가 됐으니 뭔가요? 그렇죠? 마음으로 존경할 때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요. 닌이라고 읽고요. 너의 존칭입니다. 네,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칭. 그래서 뭐 선생님 할 때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존칭을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니 네, 당신이라는 뜻이었고요. 닌, 네, 님, 당신, 네, 존칭이다 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니하오, 닌하오 두 개를 자유자재로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도 배워보셔야겠죠. 자, 아이가 깍듯하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 인사하고 계시죠. 그럴 때는요, 뭐를 써줄까요? 니하오를 써줄까요? 아니면 닌하오를 써줄까요? 그렇죠. 닌하오를 써주겠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존경하는 윗사람에게 쓰이는 인사니까.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 그래 아가야 안녕 네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써줘야 할까요? 그렇죠. 니하오 이렇게 써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삼성 두 개가 있죠. 네, 삼성 삼성일 때는 앞에가 이성으로 바뀐다라는 거 우리 입문편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읽어서 그러면요. 니하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니하오 하시면 되겠죠. 다시 네. 니하오. 그렇죠. 편안하게 발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닌하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기본 표현 알았으니까 보통 이제 아침에 인사하는 거 좋은 아침이에요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인사 표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표현들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성분이 이렇게 창문 커튼을 싹 거치면서 이제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 캬, 이러시고 계십니다. 네, 아침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겠죠.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를 줘이죠. 이를 줘, 이를 줘 뒤에 위상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침 早上이라고 해주시는데요. 읽을 때는요, 이를 저는요, 早라고 읽어주시고요. 샹은 그냥 똑같이 샹, 샹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자, 이를 줘 상 합쳐서 早上이라고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早上, 네 그렇죠. 다시 早上,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니하오처럼 자, 아침에 컨디션 좋으십니까? 아침은 어떠세요? 당신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하고 물어봐야겠죠. 자, 아침은 좋으신가요? 뒤에 이제 뭐가 와야 합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하오 와야겠죠. 자, 그래서 早上好 하시면은요, 아침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早上好.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早上好. 그렇죠. 네, 아침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겠죠. 네, 잘하셨어요. 아침을 했으니까 우리 저녁 인사도 해보셔야겠죠. 네, 저녁에는요, 우리 저녁을 뭐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얘 보시면은요,
늦을 완자입니다. 자, 늦을 완자예요. 삼성만 붙이셔서 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그대로 똑같이 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늦을 완에 샹 붙여서 자, 어떻게? 완샹. 그렇죠. 다시 완샹.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샹, 네, 저녁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자리에 하오 와주셔야겠죠. 완샹 하오. 네, 그렇게 이제 저녁 인사까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네, 쉽죠. 네, 쉬우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이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보지 마시고 안녕 뭐였나요? 네, 니하오 였습니다. 자, 니하오. 니하오마 할 때의 니하오이죠. 자, 니하오 있었고요. 우리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높은 분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자, 이렇게 인사할 때는요? 네, 마음심자가 붙은 애. 그렇죠. 닌하오 였죠. 자, 닌하오. 그렇습니다. 닌하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인사는요? 좋은 아침. 이를 조에 샹 붙여서 쩌샹 이었죠. 그래서 쩌샹 이렇게 써줄 수 있다.